호주, 미국 막 엄청 많이 뉴질랜드 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도 많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 화장하신 거예요? 아니 세수했어요. 아 그래요? 립스틱 바르신 것 같은데. 립밤 바랐어요, 립밤. 아 그죠? 잠시만요. 미국 어디에요? 네. 미국 어디에요? 커네티컷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이쁘시다. 아니에요. 아침이어가지고.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 지금 83년이고요. 예. 예. 3월 29일 36이요. 생일은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은 2월 15일이요. 그러면 돼지띠. 네. 치마 둘러서 여자지 남자시다. 남자. 얼굴은 예쁘게 생기셨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구가 됐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사시느냐고 본인이 참 고로우시다. 에?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심성이 고와서 그냥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어? 편하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신다 절대로. 본인 살면서 내 손으로 손끝에 물 마를 날 없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그래서 여자 사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센 사주를 타고 났어요. 그래서 예감, 직감, 우리 같은 그런 직감이 굉장히 일반인치고는 굉장히 세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느낌이나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촉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는 편. 본인은 그리고 재주가 참 많아요. 본인은 재주가 많아서 자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여러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였는데 직업의 선택을 제가 봤을 때는 분야는 맞는데 본인은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의 폭을 너무 작게 잡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말하자면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찾아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포부처럼. 응? 그런 형국이고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이제 남자 사주처럼 좀 가까운 사주기 때문에 내 사업, 내 장사를 해야 되고요. 남 밑에서는 잘 오래 있지 못해. 그리고 견디기 힘들어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본인한테 손해를 끼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말하자면 아부를 잘 못하는 거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그죠? 네. 그래서 내 팔자 내 신세 내가 먹는 경우도 많아요. 내년에는 운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변동수가 있고요. 네? 내년에는 변동수가 있어요. 네. 이동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넓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문서의 운도 들어오거든요. 이동수, 문서운 같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추진을 하셔도 좋겠어요. 조금 하는 일을 넓히시던지 발을. 그리고 지금 하는 직업, 본인이 지금 이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좋아하고, 때문에, 네. 좋아하고, 네. 원래 공부도 좀 오래 되게 좀 했었는데, 그냥 제가 원래 좀 가르치는 거 되게 그거, 네. 교수 쪽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흥미가 잃어가지고 네. 제가 이 지금 외국인 상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온 지 2년 됐는데 너무 힘든 일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좀 이거라도 좀 알고 싶어서 한 건데 지금 뭐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올해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운은 내년에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동 변동 운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사업적으로 됐도 조금 일어날 거고요. 네. 일어날 거고 그때 내년에는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세요. 옆에 주변 지인으로 네, 인해서. 네. 지금 아는 언니가 네. 저랑은 예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그냥 저냥 한 언니가 연락이 와서 네요. 같이 뭐 좀 하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네. 이게 고민 중이거든요. 네. 제가 손해 볼 건 아니어가지고 네. 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랑 같이 이제 하면은 BT 쪽으로 좀 제가 같이 이제 하려고. 운영은 뭐 공동명의 이런 게 아니라 네. 언니가 좀 샵을 차리면 뭐 방 하나를 제가 샵도 해가지고 네. 좀 그렇게 해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뭐가 딱 뒷받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언니의 힘을 좀 빌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아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아마 그런 것일 있겠네요. 네 내년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손해갈 일은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 일은 좀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그리고 인간 조심 좀 해야 되겠다. 남자. 남자요? 네.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됐는데 제가 남편 사주도 넣어도 되나요? 몇 살인데요, 남편이? 궁합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네. 궁금하긴 해가지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 예, 예. 네? 아, 이름. 네. 동갑이시고요? 네. 성이요, 성만. 윤. 잘 맞지 않아요.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맞진 않아요. 제가 지금 남자를 조심하라고 한 거는 말하자면은 본인이 처녀면 남자를 조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남자를 조심하라고 한 거는 본인은 내년에 운이 들어오면서 인간운 그러니까 남자 운이 같이 들어와요. 내년에.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좀 시끄러울 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요? 네. 본인한테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남자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으로 봤을 때 내가 결혼을 한 걸 후회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고비가 들어올 수 있다 내년에. 근데 그 남자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추진해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말하는 말 그대로 일부 종사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람을 조심을 좀 하셔라. 그러니까
다른 쪽 사업적으로는 운이 들어오시나 인간적으로는 좀 환란을 겪는 해운년이니 내년에는 남자는 좀 필히 조심을 하셔서 본인이 단도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올까지는 좀 힘들으셔도. 네. 남편하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게 집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을 해서 조금 한 3, 4년 동안 고력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기수님은 봤을 때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력을 좀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운이 좀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는 조금 막힘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가 조금 힘들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사람 때문에 네.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도. 너무 구설수가 되게 네. 네. 가만히 있어도 네. 막 만들어져요. 네. 정말 쓸데없는 일들이. 아 그리고 저희 제가 네. 자녀를 되게 갖고 싶은데 네. 그게 좀 들어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자식 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운은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운에는 네. 없고요. 네. 내년에도 본인이 생일달은 지나셔야지 삼신 소식은 있을 거예요. 노력하시면 있을 거예요. 생일 지나고요? 네. 자녀가 되게 막 남자 쪽에는 되게 원하는데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또 몸이 좀 별로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아마 이래저래 좀. 네, 무자손 팔자는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는 아. 얘기죠, 사주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도 자식은 네. 있는 걸로 보여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올해 한 3, 4달 상간으로 놀랄 소식 좀 들을 일 있겠어요? 놀랄 소식이요? 네, 급한 집, 뭐 친정에서 급한 소식이 온다거나 시댁에서 급한 소식이 있다거나 그거는 집안에 초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3개월 안에요? 예. 아 정말요? 네 미리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어머 3개월 안에요 집안에요? 네. 친정은 엄마 괜찮은데 엄마 아 친정만 아니면 돼요 친정만. 아이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네 부모자는 아니에요. 아, 네. 그게 이제 상갓집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적이는 아니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식 들어올 수가 보이고요 본인한테. 제 엄마도 많이 걱정이 되세요. 엄마가 혼자 계셔가지고. 네 엄마 이래저래 막 그러네요 진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우리 기준님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힘들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아. 저 원래 단순해서 걱정 안 하는데 미국 와서 정말 네. 지금 요즘 1년 동안 네.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막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막 그러고 이러니까 막 처음 겪는 거라서 이게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되게 일하는 네. 것도 그렇고 네. 잘 안 되고 뭘 시도해도 지금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근데 내년에 좀 그게 들어와서 그거라도 저는 지금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내년에는 열려요. 예.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언니랑도 사이가 좋았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괜히 이렇게 될까봐 하나부터 너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르겠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언니랑 내년에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점에서 네. 나올 때는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추진을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좋은 얘기 들으니까. 네. 힘내세요. 멀리까지 가 있는데 기운 없으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잠시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문 좀 안 내죠, 소문 좀. 아무튼 저도 소문 듣고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연락 드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면 예. 이렇게 좀 봐봐라 해가지고 저 융구TV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네, 저 아는 분은 딱 융구TV에서 따로 이렇게 연락해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글로벌 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언니도 감사합니다. 네. 언니, 갈게요. 내가 언니 같아도 예. 보이나 봐. 언니 됐네, 언니. 언니 맞지? 언니 맞지?